블랙과 네이비와 핑크 베이지 그리고 네. 블랙 호피까지 가장 필요하신 컬러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포인트 컬러 과하지 않게 넣어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시는 상의랑 편하게 매치하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자세한 설명은 입은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전반적인 느낌을 한번 보세요. 이렇게 그냥 블라우스나 자켓 같은 거 이제 많이 입으시잖아요. 그 아래다가 편안하게 그냥 고민 없이 받쳐서 입는 팬츠입니다. 그냥 일자로 똑 떨어지고요. 그리고 네. 원단감 자체가 약간 우리가 흔하게 아는 분도 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. 약간 고루한 소재예요.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이고 힘이 좋아서 흐물흐물거리는 살들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.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건 이 부분은 컬러가 좀 짙죠. 조직도 달라요. 조금 더 짜임이 들어가 있는 골 조직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힘이 진짜 좋아요. 여기서 한 번 더 내 살들을 이제 허벅지를 조금은 깎아주는 효과 아예 끝단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다리가 실질적으로 은근히 조금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 팬츠의 관건은 바로 이 복부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 복부가 어머 끝이 어디야 이렇게 높아요. 배꼽을 다 가리고도 남는 완전 하이웨스트로 이제는 밴딩 자체가 7cm거든요 고객님 그죠? 7cm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는 밴딩이 넓으면은 좋은 건 아세요. 살도 좀 잡아주니까 탄탄하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니까 좋은 건 아시는데 어머 이거 갑갑한 거 아니에요? 딱딱한 거 아니야? 불편한 건 진짜 싫어. 저도 마찬가지거든요. 얘가 밴드를 굉장히 좋은 걸 썼더라고요. 굉장히 부들부들해요. 부들부들 유연한데 힘이 이렇게 좋고 신축성이 이렇게 좋아서 네. 그냥 탁 하고 입으면 근데 여기 조금은 명절 지나서 포동포동 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예쁘게 감싸주는 역할. 그리고 360도 예쁘게 이렇게 좀 가다듬어주는 역할이 되는 바지라서 요거는 살을 좀 담아보시는 거 어떠세요? 봄도 맞이했기 때문에 네. 아무도 요런 팬츠 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. 요거 부담 없이 한번 결정해보세요. 네벌에 3만원대 네. 네이비 거기에다가 가장 기본인 블랙까지 우리 지수 씨가 입고 계신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겁니다. 정말 이게 잘 담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게요. 진짜 맛있는 음식도 예쁜 그릇에 담으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 몸도 정말 잘 만들어진 팬츠에 담으면 내 몸의 라인들이 살짝 달라 보이실 수가 있어요. 저는 진짜 그걸 확실히 느낀 게 이제 봄이 되면 상의의 소재들이 굉장히 나풀나풀 얇아지거든요. 그래서 안쪽에서 복부 부분의 라인 정리를 제대로 못해주면 이런데 울룩불룩한 살들이 바람 불었을 때 확 하고 티가 나요. 근데 이건 진짜 옆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배 이런 부분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살짝 보정이 되는 느낌들이 들어가고요. 엉덩이도 마찬가지예요, 고객님. 근데 아예 이렇게 분할들이 톤온톤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포켓까지 들어가고 제일 좋았던 건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눌러줄 땐 눌러주고 나올 땐 나와 보이게 하는 팬츠가 제대로 된 팬츠. 이 팬츠가 바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얼마나 편하냐면 뭘 잡으실 필요 없어요. 그냥. 너무너무 편하네요. 양반다리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다시 일어났을 때도 워낙에 쫀쫀한 원단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무릎이 하나도 튀어나오지 않는 거죠. 제대로 잘 만들어진 팬츠입니다. 이렇게 해서 뭐 밝은 컬러 들어가 있죠. 레오파드 느낌 들어가 있죠. 네버를 지금 35,010원이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너무 괜찮죠. 그죠? 컬러감도 그렇고. 그리고 진짜 편해요. 속옷도 노하이어가 대세고 힐링이 대세인데 바지 불편한 거 입으시겠어요? 네. 절대. 진짜 편하고요. 예쁘게 담아드리겠습니다. 그런 팬츠를 네벌에 챙겨드리는데 앞자리가 3이라는 거죠.